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오늘은 원자재 이야기를 즐겨보는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는 원자재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 여기서 퀴즈.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자재는? 그래, 다들 알고 있지? 정답은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역시 원자재 이야기를 잘 보고 있구나. 양극재 핵심 원자재 중에서 오늘은 망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철을 강한 철강으로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원자재가 바로 망간이야. 망간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망간은 원소 기호 Mn, 원자 번호는 25번이야. 신비한 검은색 가루라 불리는 망간은 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금속인데 철보다 단단하지만 부스러지기 쉽대. 망간은 지구 곳곳에 있는데 해저에 약 5천억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대.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 해저에 있는 약 5천억 톤 정도의 광물 자원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다들 기억날 거야. 바로 정답은 망간 단괴. 망간 단괴 기억나지 않아? 원자재 이야기 8편, 코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망간 단괴에 대해 살짝 알려줬는데 다들 기억나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면, 망간 단괴란? 수심 약 3000m에서 5000m의 심해저에 분포하는 금속 덩어리로 약 3에서 25cm 크기의 감자 모양 심해저 광물 자원을 말해. 망간은 이산화 망간이나 갈망간이 주석으로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망간을 함유한 광물은 100여 종에 달한대. 소량으로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발견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저에는 망간 단괴로 존재해. 망간은 다른 금속과 함께 사용할 때 그 증가를 발휘하는데 망간이 처음 합금 원소로 사용된 것은 1882년으로 영국 야금학자인 헤드필드는 망간이 13% 첨가된 합금 강철인 망간강을 개발했어. 망간강은 철도레일의 교차 부분이나 망치 머리 등 높은 압력과 마찰이 심한 부위의 재료로 활용되었고 이후 기계 부품과 자동차, 선박용 강판을 만드는데도 망간 합금이 사용되고 있대. 요즘 생산된 망간의 90%는 철강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현대 철강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되겠지? 철강계의 핵심 원자재인 망간은 최근 충전용 배터리 원자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관심을 받고 있어. 그 이유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망간 함량이 높은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이래. 전기차 배터리 하면 바로 K배터리이고 국내 배터리 3대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주력 생산하고 있어. 여기에 들어가는 코발트가 고가 원료인데 원료가 비싸면 당연히 배터리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또 전기차 가격도 비싸지겠지? 그래서 국내 배터리 생산 3대 기업이 2022년 4월에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고가 원료인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함량을 낮추는 대신 망간 함유량을 높인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공개했대. 당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망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테슬라는 배터리 셀에 더 많은 망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대. 그런데 이런 중요한 원자재인 망간을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가공, 생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야. 광산업 관련 각종 통계와 정보를 생산하는 CRU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망간의 9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중국의 망간 생산 업체들은 2020년 10월 정부의 지원 아래 망간혁신연합을 출범시키며 망간 가격을 조정하는 등 일종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의 망간 무기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지. 따라서 K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망간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아? 그래, 기억하고 있지? 조달청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제도.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망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 오늘 알려준 신비로운 가루,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 망간을 꼭 기억해줘.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